네, 안녕하세요. 181번부터 190번까지 문제 답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44%인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여기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니까 단수를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단수 치는 순간 100이 여기 들면 살죠. 예. 변해서 구부러진 40은 살았죠. 여기 단수 치는 건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이런 데를 두시면 역시나 100이 삽니다. 이렇게 두는 순간 이한 점을 구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한 집, 여기 한집 살았죠. 그리고 아마 또 여기 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둘때 생각은 내가 여기 두고 100이 여기 두면 이렇게 단수 치면 이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 집밖에 안 나고 그때 단수 치면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00이 여기 안 두죠. 100이 여기 둬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한 집, 여기 한집 맛보기죠, 맛보기. 그래서 살아버립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정답은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살릴 수가 없죠. 그쵸? 이쪽 한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죽었고, 혹은 여기 뒀을 때 이쪽을 두면요. 여기를 두면 여기도 살죠. 그러니까 저는 흙은 여기 둬야 되고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돼서 죽습니다. 이번에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이제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두면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바깥쪽에서 가만히 집어가는 게 답인 문제였고요. 자, 182번 이것도 24% 이해 갑니다. 이거는 제가 초보자용 문제에서 24, 이 문제가 24%인 건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여기 두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 두시는데 그러면 여기 두는 순간 100이 여기 한 집이 생기니까 막아야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집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돌이 여기 있으면 이게 100이 죽은 모양인데 흙이 여기 도는 순간 100이 이어요. 그럼 이거 이제 빅이죠, 빅. 흙은 여기 둬도 100이 살고 여기 둬도 100이 사니까 예, 빅이 돼 버립니다. 그럼 빅은 삶이기 때문에 삶의 정의를 가르치는 경우인데 바둑에서 삶의 정의를 아마 배우셨을 때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따로 두 눈이 난 것이 산 거다. 근데 이제 정확한 정의는 죽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돌은 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의는. 그래서 빅은 두 눈이 없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었을 거고 이게 이제 그러면은 딴데 도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하는 순간 뭐안 되니까 그럼 이제 약점이 이거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를 끊었는데 단수를 쳐요. 단수 치니까 따네? 따야지. 그러면은 여기 내 집이네. 여기도 봤자 예 이거는 뭐 쓸모없는 얘기. 여기 둬버리니까 살죠. 그래서 이거 끊는 것도 안 되고 치중도 안 되고 어떡하는 거지? 그래서 막 아마 클릭을 하셔서 24%가 됐을 겁니다. 이제 요것도 제일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귀사활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3의 이 자리를 끊어서 잡을 수가 있을 때, 이때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2의 1로 젖힐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환경이 되면 보통은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귀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 두면 제가 바로 먹어버리니까, 이게 예, 지금 환경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한 집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모를 때는 안 보입니다. 배우면은 그 다음부터 보여요. 3의 2를 끊을 수 있을 때는 2의 1로 젖혀라.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뭐 잡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이렇게. 기본 테크닉을 배우시는 그런,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3번 문제. 25% 굉장히, 예, 많이 틀리셨네요. 굉장히 많이 틀리셨는데.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여기 치중이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치중을 아마 하셔서 2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가는 순간, 예, 여기 맛보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를 100이 여기도 살고, 흙이 여기로 두면 100이 여기도 살고, 그렇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단수를 치실 거예요. 단수를 쳤을 때 이으면 역시나 이게 내집돼 버리죠. 있기만 해도 살죠. 네, 이게 이제 바둑 격언 중에 변에서 이제 648활이라는 게 있어요. 2선에 돌 6개가 있으면 죽었고, 8개가 있으면 살았다. 그럼 7개일 때는
어떻게 일곱 개일 때는 먼저 일선을 두는 쪽이 예, 백이 먼저 일선을 두면 살고 흑이 먼저 일선을 두면 잡힙니다. 그래서 이집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백이 먼저 둔 상황이죠. 살고자 하는 쪽이 먼저 두면 살고 잡고자 하는 쪽이 먼저 두면 죽는 게 일곱 개예요. 그래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변 이선에서는 6, 4, 8, 활. 6개면 죽고, 8개면 산다. 7개면 먼저 두는 놈이 장땡. 100이 먼저 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패닉에 빠지시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래서 아마 또 25%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바둑판 옆에 원칙을 보시면 1번, 궁도를 넓혀라. 그럼 반대로 잡는 1번 원칙은 궁도를 좁혀라겠죠. 1번 원칙은 궁도를 좁혀라. 궁도를 좁혀보겠습니다. 막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으면 올라서면 이 모양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는 모양. 여기도 서 여기로 따면은 단수쳐서 잡힌다 그랬죠? 예. 근데 예. 이렇게 저항을 해보지만 지금 얘가 단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게 여기 공배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백이 이쪽을 끊겠죠. 이쪽을 끊어서 얘를 잡아서 사는데 후절수라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배가 다차 있어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집 났네. 여기 한집 나면 안 되냐? 단수 치는 순간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둬요. 패죠, 패. 잡을 수 있는 돌을 패를 냈으니까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한번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두면 되고 백이 여기 두면 흑은 여기 두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이 여기서 집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뒀는데 이거는 죽었죠 이미. 이건 그냥 또 들어가면 죽었어요. 공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648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문제다. 648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문제고 예, 먼저 좁혀라. 예, 먼저 좁혀라. 자, 그 다음에 66%인데,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건 지금 답이 안 되죠. 여기 둬버리는 순간 살죠. 있기만 해도 사실 살아요. 백이. 이어도 삽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는 순간 이쪽이 한 집이 나고, 흙이 여기를 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백이 무조건 살아요. 그럼 여기 두면 백이 무조건 살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 백이 어딘가를 뒀을 때 흑이 두 번을 둬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예, 거기를 두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못 두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는 보일 거예요. 이제는 예, 여기 단수 치면 이으면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 그래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여기 미시면 안 됩니다. 미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끊어야죠. 이으면 같이 내려가면 되고요. 그럼 양단수라서 잡혀요. 이거는 여기 두면은 그쵸? 사공 모자 사공이니까 잡았습니다. 자, 63% 185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제 여기 이렇게 안쪽을 두시면은 예,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랑 여기가 맞보기가 돼 버리죠. 여기 두면 여기 두고. 그쵸?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못 잡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여기도 이제 역시나 여기도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두면은 잡을 수가 없죠. 여기 두면 먹을 거고, 여기도도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이쪽을 잇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죽었죠. 문제가 이제 막을 때 여기 한집 아니냐? 여기 단수 치면 얘가 요두집 내고, 내가 여기 치중하면 이렇게 한집더 내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수를 치고 두면은 따면은 여기 집이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잡혔다. 오늘은 가만히 들어가는 문제들이 조금 있네요. 가만히 들어가면 잡았다. 186번 봅시다. 예, 102 차례인데 이거는 이제 모양이 6궁이에요. 6궁에서는 문제가 뭐냐? 흑이 여기를 차지하는 순간 백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6궁은. 흑이 여기를 차지하는 순간 굉장히 곤란해져요. 지금 또 6궁에서 흑이 두번 뒀기 때문에 백은 저기 5궁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둔다 그래도 이렇게 둬버리면 백이 여기 이으면은 잡히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이거 비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흑이 여기 치면 단수인데 이어버리도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항상 죽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흙이 여기를 둬서 백이 잡혀요. 그러면 백이 한번 여기를 둬보는 거예요. 이거 따면 안 되겠죠? 백도 흙도 따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이건 뭐 끝났네요. 살았죠.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렇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는 순간 뭐 이거는 여기서 따시면 안 돼요. 187번 봅시다. 이건 75%인데 누가 봐도 여기를 두고 싶게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집 모양을 빼앗으면 됩니다. 만약 여기를 두게 되면 흙이 여기를 둬요. 그러면은 네, 흙이 단수를 쳐도 그냥 이으면 됩니다.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이어야 되는데 그럼 백도 이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손을 빼는 모양을 이쪽을 두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백이 그렇죠? 나올 때까지 둘게요. 예, 그때는 단수 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예, 자충이라서. 네, 그래서 예, 이번엔 188번 문제인데요.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보여야 돼요. 여기가 환격이고 흙이 여기를 두는 순간 환격이구나. 어디를 두든 간에 여기를 먹여, 이건 지금 뭐 이어도 되고요. 먹여치면은 사는 방법이 없어요. 이어도 되지만 먹여치는 순간, 먹여침을 허용하는 순간 답이 없어요. 먹여침을, 근데 먹여침을 방지하는 게 여기는 방지가 안 되죠. 지금 이었지만 사실 흙이 끊어도 됩니다. 여기. 끊어도, 예, 저기 자충이라서 끊을 수가 없어요.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수가 안 된다면 그럼 이것은 바로 잡히니까 안 되고 이거는 먹여쳐서 안 되고 이것도 먹여쳐서 안 되니까 남은 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이렇게 두는구나. 그럼 잡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맛보기죠. 여기. 사실 뭐 이걸 잡아도 됩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는 잡고 예, 할때뭐 이걸 잡아버려도 되죠. 백이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잡히니까. 요 수가 일선에 둬서 집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집을 만드는 묘수입니다. 예. 살아버렸죠? 자, 189번 봅시다. 189번 82%인 이유는 아마도 눈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쵸?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이두 점을 잡자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네, 총세 가지. 첫 번째, 있는 게 있는데, 있는 건 여기 두는 순간 집이 안 나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쉬워요. 여기 치중하는 순간, 두 집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자, 원칙의 2번 옆에 있죠. 확실한 한 집을 내라. 이렇게 두는 순간, 무조건 여긴 한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한 집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쵸?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 집을 만들면은 뭐 이건 이제 실제로는 여기 둬야겠죠. 한 집이 아까 한 집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둬서 두는 게뭐 두는 문제다. 그다음 예. 근데 190번 봅시다. 190번은 누가 봐도 단수가 보입니다. 요 단수랑 요 단수가 보여요. 그럼 두 개를 고치는 두 개를 동시에 요렇게 둬봤자 요 단수는 여전히 남아있죠. 요렇게 두면 두 단수 다 남아있죠. 그럼 이렇게 둬도 요게 단수가 여전히 단수죠. 그럼 단수 두 개를 동시에 없애는 수는 요수밖에 없다. 그 다음엔 맛보기죠. 여기랑 여기. 오늘은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예, 맛보기로 이렇게 두면 산다. 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번에 하면은 200분 문제까지 하면은 일단 초보자 문제 세트가 한 세트가 끝나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뒤에 한참 뒤에 가면은 다시 초보자 문용 원세 개짜리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까지 다루자니까 시간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200번까지의 다음 시간까지 보여드릴 200번까지의 세트를 반복을 하시면은 사활에 필요한 초보적인 모양은 다 익힐 수가 있어요. 다 익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수집용이 아닌 이상은 굳이 이거를 세 개짜리 문제를 계속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짜리 문제로 넘어가서 다섯 개짜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마지막 초보자용 문제인 191번부터 200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